속이 썩어 문드러지고 있다. 내가 지금 이지가지로 얽힌 게 너무 많고, 엄마, 근데 이게 있어요. 참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뭐냐면, 내 새끼는 내 마음대로가 안 돼. 안 되죠. 그게 가장 가슴 아프다, 맞지?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살아온 대로 겪어봤기 때문에 이거 아니야 알려줬는데 그것도 안 되고, 새끼 때문에 엄마가 가슴이 찢어지고 있어요. 미치겠다. 근데 내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내가 하란 대로 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엄마 자식이 엄마 말 듣도 안 해요. 결혼한다고 할때 엄마가 말렸지. 근데 왜그 결혼을 해가지고 또 사내만 하니까 미치겠고, 엄마가 반대하는 결혼은 안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아냐고 자식들이. 나도 몰랐고 나도 모르고 모든 자식들이 그래요. 이게 뱃속에 새끼가 있으니까 반대도 못하고. 일찍이 손잡고 갔어야지 병원에. 근데 차마 그렇게도 못했어. 근데 그때 뜯어 말렸으면은 팔자가 또 달라지지 사내 않았을까 둘이 싶잖아. 너무나 완강히. 확고했어 사랑이. 그럼 끝까지 살든가.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 아니 확고했는데 왜또 사내만의 소리하고 뭐왜안 산다고 모르겠어. 하는데. 그럼 부모 가슴에 상처를 주면 안 되지. 근데 엄마가 새끼 때문에 지금 많이 힘들어요. 나도 원래 힘든 삶이었고 내 인생은 그래가지고 막 빛나고도 하지도 못했어. 내가 말년에 그래도 새끼 덕이라도 보고 내 손주들 보면서 그 재미라도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안 돼. 내 팔자가 그래요, 엄마. 미안하지만. 내 팔자가 그런 게 딸내미 팔자도 그런가 봐요. 진짜야, 유전이야. 제가 그렇게 생각하면 원래 살아요. 딸내미는 엄마 팔자 닮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똑같아. 사이가 하는 행동이나 저희 아빠가 애기하고 하는 하는 거 행동이나, 똑같아. 근데 엄마야, 내 가족을 지키고는 있는 것 같은데, 엄마가 참고 산 세월이 너무 많았고, 난 지금도 포기하고 싶은데 안 놔주니까 못하는 거야. 근데, 엄마가 또 여기까지 왜 참고 살았겠어요? 엄마가 내 자식 때문에, 참고 맞아요. 살았잖아. 근데 내가 볼 때, 엄마 새끼가 그만 산다고 할 때는, 나처럼 참고 살아라 소리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 새끼가 살려면요, 그냥 차라리 끊어지는 게 맞을 것 같아. 남한테 보기가 뭐좀 그렇고 내 새끼 또 이혼했다 손가락질하는 것도 싫고 엄마 새끼가 행복해야지 그 참고 살면서 엄마처럼 썩어 문드러지는 삶 계속 살았으면 좋겠어요. 엄마가 거기에서 내가 해봤기 때문에 그만해라 너 네가 선택해라 해야지 그냥 참고 살아라 엄마도 참고 살았다 엄마 지금 계속 그러고 있지. 그러지 마. 나는 우리 딸이 행복했으면 좋겠고 이거를 해줘야 될것 같아. 그냥 살다가는 엄마 딸이 명대로 못 살고 죽을 수도 있겠어. 그러니까는 엄마가 그렇게 저는 그런 쪽으로 좀 마음을 바뀌고 있는데, 애기 아빠가 이혼은 절대 안 된다고 쟤를 막 잡아먹듯이 하는 게막제 얘기만 이름만 나와도 욕은 욕이란 욕은 막 하니까 엄마 내가 근데 미쳐 죽겠어. 봐봐. 요새는 사람들이요. 한집 걸로 하나가 다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 말로. 요새 이혼한 건 흠도 아니에요. 하는데 사실 이혼한 게 흠이지, 왜 흠이 아니겠어? 흠이야. 새끼들한테도 엄마의 역할이 있고 아빠의 역할이 있어요. 근데 그거 하나가 찢어져야 되잖아. 올바른 가정이 아닌 거는 기정사실인 거고. 너도 이혼했어, 너도 이혼했어. 하지만 그게 사실은 흉이 된단 말이야. 근데 내 자식이, 숨 쉬고 살으려면 이거는 그만해야 되는 것 같아. 사실은 아들도 이혼을 했거든요. 근데 아들 입장에서는 아들은 잘했다고 나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딸도 그만 솔직히 살아야 돼. 아들이 딱 이혼을 하고 나니까 얘가 얼굴색부터 변하는 거예요. 너무 혈색이 돌지. 힘든 생활을 했기 때문에, 가정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근데 모르겠어요. 쟤는 딸은 용납이 안 돼, 내가 막. 그게. 왜 아들은 이혼해도 되는데? 딸은 이혼하면 왜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 생각부터가 엄마 근데 나는 외근 큰애 아들은 자식들 다 이제 컸어요. 근데 엄마, 이 얘는 엄마 딸내미가 자기 자식들이 다클 때까지 참고 살면요. 병 걸릴 거야. 내 새끼 목숨이 중요하지. 그 사는 거 남의 그 눈이 이목이 중요해요? 그러지 않아. 근데 뭐 나는 그래서 마음을 비웠는데 아빠가 죽어도 안 된대요는 그럼 아빠는 아빠 인생 살아야지 왜 자석 가지고 명출 깎아먹는지 그만했으면 좋겠어. 엄마 딸내미 숨 쉬고 살려면 그만 살아야 되니까 그 마음 버렸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엄마가 자석 때문에 뭐 그래 아들도 이혼했어요 딸도 지금 이혼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자석 때문에 가슴이 아프고 찢어지는 거는 기정사실인데 그래야지 내 자식들이 웃고 살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엄마가 마음 한편으로 조금 돌리는 게더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부로 많이 다니셨습니까, 엄마도? 엄마도 사실 점집에 많이 왔다 갔다 왕래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거든?
알고 있지요. 네. 내가 잘못한 게 없어도 굳이 잘못했습니다. 빌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네. 나는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살아야지 남들 사는 것만큼 비슷하게 평범하게라도 살 수가 있어요. 그렇게라도 안 하면은 진짜 품위 박산이 나야 되는 사람이야. 지금도 빌고 살아요. 많이 빌고 살자니까. 네. 잘못했어 해야 돼. 이 와서도요. 그냥 쳐다볼 거 아니라 그냥 이래야 돼. 아, 무당 맨날 이러고 살잖아. 근데 엄마도 무당 난치로 많이 빌고 닦고 이러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는 얼마나 힘듦이 많겠냐고. 뭐 물어보려고 오셨습니까? 근데 내 얘기는 좀 했고. 아. 엄마 물어볼 것은 물어보세요. 아니, 저 그냥 딸이 가자고 그래서 왔고 왔긴 왔는데 그냥 저는 자식들 걱정이죠. 그게 제일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힘들어요. 네. 그리고 부부의 연이 거의 끝났어요. 엄마 우리가 봐봐. 내가 이 남자가 좋고 이 남자가 내가 좋은데 예를 들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조상들이 갈라놓잖아. 예를 들자면 조상들도 같이 마주보고 있어야지 부부가 함께 백년해로가 되고 좋게 살 수가 있거든. 근데 한 집이 등을 돌리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냥 비기 싫어요. 꼴보기 싫다고. 밥 먹는 것도 쳐다보기 싫다고. 이유가 없이 그냥 싫다고. 근데 그런 형국에서 둘 다 등을 돌리고 있는 형국이에요. 누구 하나라도 쳐다보고 있지가 못해. 전부로 많이 댕겼으면 어째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많이 들어는 봤을 거 아니냐고. 근데 이미 등을 돌렸어요. 등 돌리기 전에 한 사람이 약간 등을 돌리려고 할 때 엄마가 이걸 딱 붙여줘가지고 부부가 백년해로 할 수 있게 합의를 붙여가지고 살 수 있게 그걸 만들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이제는 등을 조금 돌리고 있는 형국인 거야. 조금 아플 때 치료하면 금방 나서요. 많이 아플 때 병원에 가면 수술을 해야 돼요. 그것도 엄마가 많이 빌고 점집 많이 다니고 살았어요가 아니라 내가 그런 것도 대처를 해야 되고 그게 뭔지도 하고서 사셔야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엄마도 살긴 힘들 것 같아. 아니면 진짜 엄마처럼 피눈물 흘려가면서 새끼만 보면서 나는 행복하지 않은데 숨쉬니까 살아있고 이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거는 사는 게 아니다 엄마. 병 걸려가지고 병원에서 누워있으면서 20년 살면 뭐 할 건데. 가는 게 낫다 그거는. 그거랑 똑같아요. 애가 커서 어른 된대요. 엄마 딸 아직 애기야. 아직 알아고. 커서 또 어른 되면 또 그 엄마 마음도 알겠지. 근데 제가 볼 때는 달래서 살게 해주세요는 없어요. 그만 살고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엄마 그랬잖아. 나도 그만 살고 싶었는데 이혼을 안 해줘가지고 계속 살아서. 근데 그 집도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소송 아닌 소송도 조금 해야 될 것 같고 티격태격 많이 조금 큰 소리가 좀 많이 나야 될 것 같아. 사주팔자가 엄마 우리가 타고 태어난 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왜 빌고 살아야 되냐면 무조건 그렇게 살자. 그럼 거지로 태어났으면 평생 거지로 살아야 돼? 아니 거지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많이 빌고 닦고 다듬어 가지고 살아서 거지는 아니더라도 남의 축에 빠지지 않게 그냥 비슷하게라도 가려면 그래서 빌어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빌고 살아야 되는 거야 엄마는. 정말 잘 살게 해주세요. 뭐 뛰어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그냥 평범하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거를 바람으로 엄마가 가지고 사셔야 될 것 같아요. 눈물이 너무 난다 엄마도. 근데 참 이것도 비슷하다. 네. 엄마 큰 소리 내면서 울고 살지도 못했어요. 그냥 눈물만 주르륵 흐르고 살았고 예를 들자면 엉엉 울면서 여보 그랬어요 소리도 못해. 나 혼자 그냥 입 꽁꽁 싸매고 수르르륵. 그러니 그 속에 한이 얼마나 많겠냐고 엄마. 앞으로 엄마도 그렇게 살지 마세요. 뭐가 무서운데? 무서울 게 뭐가 있어요? 없잖아. 그래서 내 인생은 비록 아름답지가 못했었고 내 자식의 인생도 보니까 썩 아름답지가 못한데 내 손주들의 인생은 아름다워야 되잖아 엄마. 이게 계속 되물림되면 안 되잖아요. 또 이 집이 계속 이혼이 나오고 우리 손주가 결혼 얘도 이혼을 하고 다 줄줄이 이혼을 하면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엄마가 많이 공들여 주시고 알겠죠. 그리고 엄마 자식 아직 어리다 젊다 끝난 거 아니고 잘못됐지 않아요 엄마. 다시 지금부터 더 아름답게 살면 돼요. 여러분 잘 살 것 같아요. 당연하지 그래야지. 그렇게 만들어줘야지. 당연하지 엄마. 그리고 미안하지만 남자 복이 없어. 미안하지만 누가요? 엄마도 그러고 나도. 내 딸도 그러고 없다 엄마. 없어요. 없다. 근데 뭐냐면 이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살았어요가 아니라 누구를 만났어도 마음고생하고 힘들게 살았어. 팔자예요. 그게 팔자야. 알아요.
나는 누구 원망도 하지 마. 네네. 당신 만나가지고 내가 인생이 이렇게 돼버렸어. 아니. 아니에요. 내 팔자가 그러기 때문에 당신을 만난 것도 그게 내 팔자고. 당신이 나를 만난 것도 팔자고. 팔자고. 일을 사는 것도 내 팔자고. 근데 그걸 또 탓하면 너무 억울해. 맞잖아. 아, 그러니까는 팔자 탓도 하지 말고 누구도 원망도 하지 말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이 이렇게 더 노력하고 해야 돼요. 남들은 그냥 잘 사는 것 같고 맞지? 나머지 자식들은 그냥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얽히고 설키고 힘든가? 나만 왜 이런가? 그래, 엄마. 근데 우리 집에 오는 사람들 있죠? 네. 남들이 볼 때는 다 당신 고민 있어요? 없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인데 다 고민이 있고요. 네. 힘듦이 다 있어요. 재벌이라고 고민이 없겠냐고. 대통령도 고민이 많은 새. 저는 몸은 건강은 좀 엄마가 몸수가 썩 지금 좋아요 소리가 안 나와요. 그리고 엄마 자체가요. 나 원래 건강해요 사람이 아니야. 비실비실 해야 되고 엄마. 근데 이거를 엄마가 내가 지금 무슨 큰 병이 아니고 내가 지금 막 큰일 나게 수술할 거는 아닌데 엄마 자체가 원래 약한 사람이에요. 보기엔 다 틀네요. 보기에는 건강해 보이지. 네네. 엄마 골골해요. 엄마가 어디가 건강한데. 근데 크게 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 수술하는 거 아닌 걸로도 엄마는 다행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제는 엄마 정신 건강도 중요하지만 내가 내 몸 챙기셔야 되고 연세가 이제 내일 모레 엄마 60이다. 그러니까 지금 더 몸이 건강해진다는 건 이상한 거야. 맞잖아. 하나씩 고장이 나야 되는 나이야. 큰 병만 아니야. 근데 지금 당장에 큰 병은 아닙니다. 그리고 엄마가 또 삼재다. 알고 있죠? 나가는 삼재고 삼재 때는 엄마 힘들다. 삼재 때 잘 된 사람 봤습니까? 힘들다. 삼재 때 집을 사잖아요. 그 집은 평생 내 거래. 삼재 때 돈을 벌잖아요. 그 돈은 평생 갖고 갈 수 있는 돈이래. 그만큼 힘들다는 거야. 그 시기에 그거를 크게 뭔가를 이루기가 그래서 힘들다는 거거든. 그래도 엄마가 크게 문제되지 않고 이렇게 보낸 것도 다행이에요. 알겠지? 엄마 건강 챙기고 엄마 더 이상 스트레스 받지 말고 여기서 더 스트레스 받으면 엄마 병 걸려. 알겠지? 산속으로 가고 싶어. 그럼 진작에 떠나지 그랬어. 전에. 그러니까. 이제 늦었다 엄마. 늦었어. 산속에 못 간다 이제는. 이제 못 가. 늦었어. 가. 얼마나 답답하면 산에 가서 살고 싶은 소리가 나오겠어요 엄마. 네, 어제도 어제 신랑한테 산으로 가고 싶다고 해요. 그때 머리 아저씨가 헛소리 하지 말라고 하지. 너는 산에 가서 살아도 충분히 살 사람이다. 근데 보내줘야지 가지금은. 근데 산으로 갈게 하지. 이게 있다 엄마. 진짜 초반에 잡아야 된다 남자는. 맞지? 정말 초반에 잡아야지. 살다가 바뀌게 만들 수 있어는 죽어도 없어. 근데 그것도 엄마 잘못이야. 그래도 많이 변했어요. 46 넘어가니까 사람이. 어떻게 변했어? 그땐 좀 더 유해졌어? 조금... 지금도 욕을 한다며. 그게 뭐 변한 거야. 나이 먹으니까 조금 달라졌겠지. 욕은 습관이고. 엄마 네, 속이 새카만 거는 새카만 건데 엄마 뭐 새카맣다고 뭐 지금 다시 이게 싹 깨끗해지는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말한다고 해서 그걸 다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엄마 가슴 속에 있는 한풀 나면은 많이 소리 지르고 많이 웃고 많이 울고 뭐 그런 표현이라도 조금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네네.